안녕하세요.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오늘 매일경제에서 새벽 4시에 셀트리온 오리지널 넘어선 복제약 치료 영역 넓힌다 이런 타이틀로 기사가 나왔어요. 제가 셀트리온 기사 관련해서 이렇게 좋은 뉴스가 새벽에 나오는 경우는 별로 못 봤었거든요. 이번 주는 좀 느낌이 좋습니다. 현재 뭐 7,000원, 7,500원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또 뉴스가 나왔죠. 이거는 서울경제에서 나왔고요. 셀트리온 오너 2세 영국 바이오기업 익수다 테라피틱스 사내이사 올라. 내용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이 영국 바이오기업 익수다 테라피틱스 이사회에 오너 일가를 합류시키며 경영 참여에 나섰다. 익수다 테라피틱스는 최근 셀트리온이 미래에셋그룹과 함께 한화 약 530억 원을 투자한 기업이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명예회장의 장남인 서진석 셀트리온 이사회 의장은 영국 바이오기업 익수다의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서 의장은 익수다 이사회 멤버로 앞으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익수다 테라퓨틱스는 인체에서 질환을 유발하는 항원을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항체와 치료 약물을 결합하는 항체 약물 접합제 ADC 개발사다. 셀트리온은 익수다의 최대 주주가 될수 있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투자금 절반을 우선 집행한다. 나머지 단계별 조건을 만족할 경우 투자하기로 했다. 셀트리온의 익수다 투자는 바이오시밀러 및 케미컬 의약품의 신사업에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셀트리온 ADC 기술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항체 치료제와 시너지를 낼 뿐만 아니라 보다 더 다양한 항암제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통 이 오너가 2세한테 승계를 할 때는 신사업에서 가시적인 결과가 나와야죠. 셀트리온도 지금 그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면 꼭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